안녕하세요. 당진 풍란농장입니다. 오늘도 예쁜 꽃이 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보시죠. 꽃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별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빠내는데 뭐 금방 꽃이 한다발 됐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옆에인데요. 대주 보이시죠? 이제 꽃이 이제 질라고 하네요. 대주. 이렇게. 모주 썼던 거 저번에 막 설명드렸죠? 크죠? 이쪽 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줄은 이제 살국하고 연종 황화 쪽에 나오는 여기가 저쪽 중간까지 라인이거든요. 이거는 사계절 피는 품종입니다. 지금이 최고로 그래도 이맘때가 봄에부터 지금까지 이맘때가 좀 꽃이 많이 되죠. 많을 때 옆에도 이게 진한 색감이 있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한 색감이죠. 이렇게 흰색도 있고요. 이제 흰색도 이제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일반 풍랑이죠. 여기는 연지용입니다. 연지용. 이렇게 이것도 풍란은 색화가 여러 가지 많이 피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다 매력 있고, 이제 개성도 있고, 아주 다 예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한 군데 몰려 있으면은 그 중에서 특출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예쁜 게 튀어나오죠. 흰색입니다. 흰색도 있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보라색. 꽃이 보라색인데도 꽃이 엄청 크네요. 여기는 설국만 좀 빼놓은 건데요. 나중에 이제 분축을 해야겠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쪽은 좀 일찍 핀 것들은 좀 꽃이 일찍 많이 쉬고 또 꽃대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니까 난 상태가 많이 크니까 좀 꽃대가 자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크면은 여기 핑크색 이렇게 옅은 핑크색 이 정도만 해도 이제 화면상에는 밝게 나오네요. 옆에 보니까 아주 진한 다크 핑크가 있습니다. 보시죠? 아, 엄청 빨갛네요.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도 많이 색화가 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다시 또 찍을 때마다 또 색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색화 풍란들은 필때 피고 나서 좀 마지막에 그때 또 색감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입니다. 연종. 요거는 좀 꽃이 일반보다 조금 더 크네요.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번에 드린다는 이쪽 라인입니다. 아, 꽃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거의 10년 동갈이하고도 10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색감이 아주 좋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는 것도 있고요, 새로 피는 것도 있고, 이거는 황하고요. 여기도 진한 색감에 이것도 볼만하죠. 좀 옅은 색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은 다 개성 있고 다 예쁩니다. 여기도 월광이 있고요. 여기도 그것도 좀 특색이 있죠? 특징이 있고 화면이 또더 깔끔하게 나오네요. 저도 보는데 네, 색감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
착화가 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색감이 보기 좋습니다. 일찍 핀 것들은 좀 밑에 보시면 지고요. 또 이렇게 조금 늦은 것들은 지금 아주 색감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가해 쪽이가 아주 햇빛을 잘 받아서 그런가 아주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죠. 색감 보십시오. 아, 진짜 화면하고 조금 이 실물하고 조금 색 대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분에 두 개가씩 올렸나? 하나는 찐하고 보시죠. 옆에 보시죠. 아주 화면상에 다크핑크입니다. 아주 진하죠? 이거는 어렸을 적에 이제 너무 작으니까 두 개를 심은 거예요. 두개 심었는데 어느 정도 크니까 이렇게 하나분에 이렇게 두 개가 하나분에 심겨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면상에는 아주 깔끔하게 났는데 조금 색감이 좀 퍼진 감이 있네요. 꽃은 좋고. 보시죠, 여기. 그러니까 너무 진한 것들은, 색감이 진한 것들은 좀 성장이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인데, 한 카분인데, 하나분인데, 이제 어렸을 적에 두 개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색감이 옅은 것들은, 이제 크롬 속도가 더 빨라요. 이제 성장이. 그리고 이제 진한 거일수록 조금 성장이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색감이 기가 막힙니다. 예, 옆에도 있고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색감이 화면상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흰색도 있고요. 또 있고 이런 색감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풍란이 꽃이 나옵니다. 이렇게 옆에 좀 멀리서 이런 색감도 있고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옆에도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색감하고 꽃하고 아주 보기가 좋은데, 이제 뭉쳐 있으면은 조금 이제 그중에서 더 뛰어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네, 여기도 두 개를 심었나? 어렸을 적에는 자그마하니까 두 개씩 심습니다. 자리 때문에도 그렇고, 요거 노란색, 주황색으로 변하는데, 요거는 옆에는 복색화네요. 복색화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 색감이 그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색감도 화면상에 보기 좋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당진 풍란농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